태국어 읽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한번 선택을 해서 1번 크,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크프, 밖으로 있고. 이게 지금 크프트 트, 그 다음에 크프트 그리고 생긴 게 이게 지금 네 개가 좀 츠트 츠이르 트가 비슷하네요. 요것도 하나 있네 여기도. 요렇게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크 그룹이라고 보통 표현해야 되나? 하나 둘셋넷 44개 중에서 7개가 크 그룹이 생긴 것도 참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긴 애가 크 그룹.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생긴 애들, 그러니까 번거지처럼 된 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 얘도 키 크, 다 크야, 왜. 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네요. 그룹화를 하면은 얘들을 읽기가 쉬워서 전에도 이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여섯 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있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뜨트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대로 된 애들, 이렇게 반대로 된 애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스트도 있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얘도 10개가 있네요. 10개.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터진, 여기가 터진, 여기도 터지고. 그 다음에 심플한 거는 기역자로 된 애들이 있는데, 아, W부터 해야 되겠네. W. FP 사운드 하나, NL 사운드 둘, 푸푸
F 사운드, PST 사운드.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는 이런 거. W 사운드. 자,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이 뭐가 있냐? 기역자 비슷한 애들. 기역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있네. 기억차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일곱 개. 여기 지금 입구 터진 게 하나 더 있어서 얘는 11개.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머지는 일곱 개입니다. 다 몇 개야? 44개. 나머지는 일곱. 나머지 애들은 요런 애들이 나머지 대표주자 이렇게 N처럼 생긴 7개. 토탈 44개. 아, 태국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생긴 애가 7개, 6개, 11개, W처럼 생긴 애가 5개,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생긴 게 7개, 나머지가 7개, 총 44개의 태국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이 알파벳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일단 태국어를 읽자. 읽기에 성공을 하자. 요게 이제 목표입니다. 어떤 소리 값을 가지고 있느냐,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뭐 자음, 모음 이런 거 구분해 가면서 이제 44개의 알파벳에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여기까지.